유튜브 친구도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회랑 낙지탕탕이랑 오징어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해산물 네 특집이네요.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은 한 10만원 넘더라. 12만원 정도?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게 해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도독 소리 나가지고 해삼이 와 해삼 여러분들 해부터 조절 해부터 먹을란다. 아, 해삼 딱 찍어가지고 초장에 오도독 씹힌다. 와 와 해삼이 그냥 해부터 딱 해삼 와 이렇게 두 점씩 먹어볼란다. 아주 오도독 오도독해요. 아 두 개 고맙습니다. 따봉네요. 네. 마늘도 살짝 해삼이 딱해서. 진짜 맛있어요. 네, 딱 찍어가지고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입에 싹 아이고 잘 드시네. 응? 아 그리고 여러분들 광어 잠깐 소장해. 와. 아 간장이 없네. 간장 드실 수 있나 여기. 아 회는 여러분들 간장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다. 와. 아, 회는 간장이죠. 여기다 뿌릴게요 살짝. 엄청 맛있네. 간장에. 아 네 여기는 간장을 안 주시네. 나 와사비 좀 넣어줘가지고. 제가 아까 먹은 거 강어고요. 아니 뭐지? 강어 아 강어 맞지? 아 이 우럭 이게 우럭이에요. 우럭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한번 우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럭 딱 찍어가지고 지느러미가 진짜 맛있던데. 지느러미가 딱 오독오독 씹혀가지고 맛있대요. 아 이렇게 잠깐만 이거 빼고요. 저처럼 뭐 회를 좀 이렇게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그 싸먹는 게 좋아요. 싸서 이제 마늘 같은 게 넣으면 또 괜찮거든요. 향 때문에. 딱 해서 이렇게 먹어요. 최고 최고 엄청 싱싱하고 쫄깃쫄깃해요 완전. 열 엄청 쫄깃쫄깃해요. 오 너무 맛있다. 와. 와사비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야죠 여러분들. 와. 쫄깃한 게. 아 근데 그 밑에 그 저거 싸다 있네. 연어가 18,000원인가요? 연어가 탱탱해요 살이. 18,000원? 우럭 2만원 그리고 그것도 18,000원짜리. 네. 아 연어는 딱 해서 엄청 쫄깃해요 근데. 아, 마요네즈 딱 해서 먹어야 됩니다 연어는. 연어? 아 그래야지. 오징어에 연어 약간 살짝 잔내가 날 수 있거든요. 조장해가지고 마요네즈 싹 해서 먹어야 돼요. 와 오징어 여러분들. 아 해산물은 진짜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소리가 오도도도 소리 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입맛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어 오징어 킬러예요? 아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예. 와. 와. 쌈장이도 찍어 먹어요 여러분들. 회를 한번 먹어볼게요. 저 쌈장이 잘 안 먹어봤거든요. 거의 간장이랑 초장을 많이 먹었는데 쌈장 있다가도 이렇게 찍어 먹어요. 쌈장도 나쁘지 않네요. 와 오징어 장난 아닌데? 맛있지? 오징어 진짜 맛있어. 소주가 생각날 때 탄산수로 대신 먹겠습니다. 아 우리 수리딩님 아 나도 탄산수 하나. 아 우리 수리딩님 50개 고맙습니다. 짠 준비하세요 지금. 짠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짠. 어 아 이렇게 또
치얼스. 우리 수리니님 50개 와야 돼. 치얼스. 짠. 치얼스. 오늘 그냥. 아우. 아, 진짜 막히네 그냥. 에이. 술의 안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마마하구나. 어우, 진짜. 아, 주장이야. 떡이 회 잘 먹어요. 킬러입니다. 회 엄청 좋아해요. 발랑발랑하다. 엄청나. 아, 너무 맛있어. 아, 이제 오징어도 저거 또 산낙지도 먹을게요, 여러분들. 네. 산낙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떨지. 딱 싸서. 그럼 25살이야. 일단 식감은 해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낙지. 와. 산낙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김장 해가지고 산낙지. 어때? 달라붙은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처음 먹어봐요. 맛이 어떠지? 아니 이게 입이 차차 붙어요. 큰 놈으로 그냥 사정없이 먹어버리겠습니다. 뭐 처음이라고 뭐 약한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큰지 안 걸다. 빨판이 그냥 하얗지 빨판. 와. 제 입을 그냥 잡아 뜯습니다. 음료수게요. 하지만 제 이빨은 강철 이빨이기 때문에 소용 없어요. 아, 근데 회는 여러분들. 아 우리 마리온이 하나 고맙습니다 펭가이. 감사해요. 소음이 안 돼 있네. 회는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먹어야 돼. 회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너무 여유롭게 먹어. 너무 빠른 스피드 먹잖아. 이게 아니야. 이제 마리오님 우리 한 개 고마워요. 아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가격은 총 12만원 나왔어. 12만원이야. 아 살아있어야 돼. 예. 빛깔은 다섯 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오징어 요새 좀 비싸죠 살짝. 오징어 귀해요. 사 먹지도 못해 그 정도야. 그렇지. 이번에는 간장 있다가 아. 근데 맛은 다 맛있어 여러분들. 근데 이 오징어가 진짜 맛있다. 가운데가 해삼이에요. 해삼. 오징어 회가 22,000원짜리에요 여기가 해산물이 좀 싸요 여러분들 가격이. 맞지? 여기가 이게 회가 18,000원이에요 18,000원. 아 2만원짜리 18,000원. 18,000원 매운탕을 따로 끓여 먹게요.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거죠 해산물을. 오늘 개 탔다는데 너한테? 개 탔죠 진짜. 나 초장 해가지고. 근데 이게 강어가 더 맛있다. 간장 해가지고 우럭이 더 맛있다. 강어보다 우럭이 더 맛있네요. 식감이 좋네. 아 싸운 거 짤까.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날씨 따뜻한데 회 괜찮죠? 네. 금방 잡아보면 상관없어요. 네. 금방 잡은 것 같아가지고. 네. 다 탱탱해요. 아. 뭐 가오도 맛있는데 우럭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짠. 아. 연어 한번 먹어야겠다 형아.
세 점씩 먹어봐요. 금방 벌... 취한다. 조금씩 먹어라, 동생아. 와, 벌써 취했나봐요, 여러분들. 헤로헤롱 타네, 벌써. 와. 벌써 취해버렸네. 해산물로 취한 것 같아, 해산물로. 와. 마이너스 딱 해서. 아, 바지 없었네. 됐다, 또, 어? 드실 때 또, 또 입이 심심하시니까 이방식 딱 드시라고. 아, 하세요. 안주도 딱 하나씩 먹여주시고. 아, 울어. 딱 저도 딱 먹여주시고. 연어는 그냥. 와. 맛있네. 아, 힘들었던 일이 싹 씻겨 나가요. 불금이지 않습니까? 맞죠? 아, 오늘 불금이가. 아니, 이제 불 아니구나. 불목이구나. 불목. 와, 이 강어 지르면 진짜 맛있어요. 야, 형 이거 지르면 진짜 맛있어. 형 지르면 좀 힘들더라. 아, 이거 진짜 고소하거든요, 지르미가. 와, 이거 지름 아시죠, 이거? 딱 간장 살짝 해가지고 두 개 섞어 먹어야겠다. 지르미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이게 와. 엄청 식감도 좋고 여기서 고소해요, 엄청. 와, 이건 이 지르미가 진짜 죽여? 죽입니다, 그냥. 연어에 마요네즈 베이스 소스 뿌리고 와사비 뿌리면 맛있어요. 아, 와사비도 좀 이따 섞어서 먹어야겠네. 아, 우리 경인이 18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와, 먹고 싶은 것 같은가. 아, 혁풍이 하나 고맙습니다. 우럭 지름이 어딨대요?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또 있네. 아따, 이런 것 좀 어? 이거 완전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맞지? 어. 흐름이 끊겨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뭐라, 천사치였나? 형, 저도 간장에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에 먹는 사람이 진짜 잘 먹는 거래요. 근데 동생 와사비가 거의 그냥 한 사발인데? 응? 간장이 맛있어. 그리고 이거 회랑 같이 먹어봐요, 이거 오징어랑. 오케이, 오케이. 오징어랑. 와, 와사비가 코 싹 뚫리면서 간장이 짭조름한 맛이 싹 하면서 괜찮긴 하네요. 그래야지. 와, 산낙지. 하지만 전 초장이라는 거. 와, 산낙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징어 되게 이쁘게 썰어졌어요. 안돼, 내 오징어. 그래서 초장 싹 살짝 다 묻혀가지고. 와. 저희 아버지도 해산물 진짜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 아버지 술, 아니 그 해 진짜 좋아하지. 애비군 갔다 왔어, 애비군. 형. 아. 술도 잘 못 먹는데 잘 먹지 자지 마세요. 예?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너 심심하지 않게끔 형이 빨리빨리 짠 해준 거다. 와, 전 깻잎에 싸먹는 게 맛있던데. 여러분들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찾아가서 한 입씩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낙지 탕탕이가 잘 안 팔리는 것 같았지? 해산이 많으니까. 그렇네. 해산 많이 먹게 되네. 그다음 제가 낙지 탕탕이 한번 시원하게 먹을게요. 해삼, 연어, 오징어. 오징어가 근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오징어 좀 맞죠? 오징어 낙지? 여러분들은 이 안주라면 소주 몇 병 드실 수 있어요? 궁금하네. 이 안주라면 달리나요, 하루를? 그냥 소주로? 여러분들 소주로 달리나? 다섯 병이요? 소주 두 병. 와, 다섯 병에서 일곱 병은 못 드시면서 어디서 뻥을 네 병. 와, 여러분 진짜 이게 한테 술안주에 진짜 좋나 보네요.
후식은 과자 종류 먹을 것 같아요. 아, 두 병 겉등이요? 두 병이 맞네, 두 병이요? 저희도 여러분들, 이 안주면 저도 안주보다 술을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아, 온주님 100개 고맙습니다. 와, 온주님 오셨습니까? 100개들, 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트유? 하트유, 고맙습니다. 근데 산낙지가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위에 나무젓갈 집어야 되나? 와, 식기 힘드네. 나무젓갈 줄까? 나무젓갈을 집을게. 저도 좀 이게 찾기 힘드네. 사정없이 집어버려야 되는데. 어, 맞죠? 집어지지가 않네요. 해삼이 녹는다고요? 해삼이 어떻게 녹아? 이건 나무젓갈 불량이네. 그렇지, 이렇게 집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싹 붙여가지고 그냥 해서 딱 집어가지고 형 녹는데 진짜로. 응? 한 시간이면 녹는데 빨리 먹어야 되네. 아, 녹아요? 어떻게 녹아요? 없어져요 설마? 여러분들 이거 해삼? 해삼부터 빨리 먹어야겠네. 해삼이 녹나봐. 없어지나봐. 신기하네. 나 그거. 아, 그러면 숟가락 떠먹어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좀 천천히 먹으려 했는데 들이켜버려 해봤다. 아,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너무 없어진대. 이렇게. 그래. 와, 그냥 먹어보려고 했는 거야. 빨리빨리. 오징어도 녹죠, 여러분들. 오징어도 녹는데. 그래서 한 번에 내가 형이 한번 빨리 먹어볼게. 오징어 먹어? 어. 빨리 다. 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아니, 너도 해삼만 먹어. 형이 오징어 제끼게 빨리. 왜 다 녹아버린대? 제가. 오징어도 녹는다네. 제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조작살 묻혀가지고, 어? 토리야, 토리야. 와우. 아, 연어랑 광어도 녹아요? 아, 원래 두 점씩 아껴 먹으려는데, 빨리빨리 먹게 되네. 이거 해삼이요. 됐어. 아, 천사채. 해삼을 안 줬네. 다 녹아버린다니까. 다음부터는. 와, 이래서 진짜 친은행을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있구나. 안 녹은 게. 해삼물이 녹아버리니까 이게 빨리빨리 그냥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만 이게. 아, 이거 참기름이에요, 이거. 와. 아, 연어 먹어줘요? 연어 좋죠. 해산물 가끔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맞죠? 제 연어 맛있게 한번 딱 해줄게요. 엄청 크게. 세자. 세 점 딱, 아니 네 점 딱 해서 이 레몬 딱 레몬 좀 싹 뿌려줘요. 아, 그냥 와, 뿌려주고. 마요네즈.
나도 초자연 좀 맵다. 살짝 끓여주고 거기다 와사비. 초자연 좀 매워요 여러분들. 네. 와사비 섞어요. 오이씨. 이게 산오징어 진짜 와 기가 막히네요. 네. 와 낙지. 낙지가 잘 안 잡아 지네. 이렇게 딱 한 번에 와, 이게 진짜 맛있네. 우리 혼초 잘 안 먹죠. 그냥. 왕. 왕. 엄마 말이야. 와. 진짜 꿀맛이다. 와. 후식은 가자고요. 우리 나라님이 큐브 준 나라님이 한 게 고마워요. 그 뭐지? 후식은 가자예요. 원래 산낙지에 손을 먹어줘야 돼.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빨판이 그냥 달라붙은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나 낙지가 낙지가 진짜 맛있네. 낙지가? 응. 조인이 하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회도 좋은데 그에 비해 여러분들 해삼이랑 이런 산낙지나 멍게 같은 경우 있잖아.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산낙지. 도라에몽도 한 입 주라고. 이런 아 제가 산낙지. 네. 우리 도라에몽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해산물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대신 먹어줄게요. 또 크게 크게 먹어봐야지. 우럭도 좀 잘게 썰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4점씩은 해서 먹어야지 좀 맛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아 저 잘 먹어요? 자 근데 개떠형이 진짜 신기해요. 푸르니 만원 고맙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고 두 먼저한테 연락 아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푸르니 12시 되자마자 아 항상 봐주시는 거 고마운데 진짜 아 제일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생일만큼은 제일 행복하게 보내야 돼요. 혼자라도 이렇게 아 우리 정한이 입만 후워. 회 정말 좋아하는데 맛있게 드시라고. 겁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한 쌈 드려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 아 나도 한 쌈 줘야 되나? 깻잎 없나? 깻잎 있네. 한 쌈 드릴게요. 제가. 아... 원래 한 쌈 안 주는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다 넣어줘? 다 넣어줘요? 오케이. 일단 저는 세 가지 회를 넣을게요. 우럭 저도 그 다음에 연어 연어. 아 우리 푸르님도 네 고맙습니다. 우리 푸르님 생일이시면 저한테 생일반데 맞으시면 딱 그 기분이 좋을 텐데. 남아두진 않으시겠어. 네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아 여러분들. 마늘까지 뺄 수 있겠다. 아무래도 이거. 아 여러분들. 어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세 가지 넣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와, 해삼이 진짜 여러분들, 와, 뭐, 생겨났,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먹어도 보다 끝이 없는데? 해삼이? 와, 엄청, 재생력이 엄청 빠르네, 이게. 아까 다 먹었던 것 같은데, 거의. 바로 하나 더 생긴 거야? 줄어들지가 않네. 그 어떤, 해삼이 그건가? 다시 더 생기는 거? 작게 잘라놔도? 저는 연어가 제일 좋아요. 원래 연어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연어를 제일 잘 먹어요. 예, 개똥 연어 진짜 좋아해요. 연어, 연어 킬러거든요, 개똥 연어. 아, 생방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어제는 예비군 때문에 못했지만은 오늘은 하죠. 싸서 먹을까? 오늘 특별히 안 해요. 네. 하이. 소스 좀 만들어서. 연어 킬러 많으시네. 연어도 간장에 먹어요? 와, 근데 산낙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좀 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은데? 산낙지가? 와, 아직도 진짜. 아, 양파만 딱 있으면 좋은데 씹는 식감이 없어요. 다 해서 12만 나왔어요. 수식은 가져 먹을 것 같아요. 와, 와우. 산낙지 숟가락 퍼먹으면 더 맛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와. 와. 아, 이렇게. 산낙지. 아유다, 나 기름이 해가지고. 시원하네. 와. 이렇게? 밑에 부분. 아, 어, 떨어졌잖아, 여러분들. 아, 예, 죄송해요. 세 점씩. 와, 이거 크다. 낙지 살아있어야지. 그게 좋지. 싸가지고. 달라붙어야지. 달라붙어요. 아파. 아파? 마늘을 아껴 먹어야 되니까. 맛있어. 입이 호강하네요. 네. 저도 원래 산낙지 잘 못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아까 합쳐 먹으면 맛있었어요. 어제는 AB군 때문에 방송 못했어요. 와사비 진짜 많이 주네요. 원래 와사비를 많이 찍어 먹나요? 간장이나 초장에다가 막 넣어서 먹더라. 아, 나도 한번 초장에 넣어봐야겠다. 원래 많이 넣어서 먹는 거. 진짜 많이 줬어요. 한 이 정도 타야 되나? 던킨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초장에 넣으려고요. 어, 제대로 먹네요.
소주 없이 먹다는 참을성 인정합니다. 아, 소주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어떠면 우리 또 미성년자분도 있고 하니까 안 먹죠? 안 먹지. 아, 아직 한다 이렇게 했는데. 회덮밥이요? 와, 너무 많이 붙였다. 아, 코. 왜? 와. 아. 아. 이거 어떻게 먹었어? 와. 뭐 이따 먹었어요? 와, 사비를 먹었어? 그러면 안 되지. 와. 여러분, 레몬을 왜 주는 거예요? 레몬을? 레몬 뿌려서 먹는 거예요, 이거? 와. 와, 코가 진짜 아프구나, 이게. 세네. 와, 와 어떻게... 코가. 와. 형, 그 정도로. 나도 맵지? 이렇게 부쳐 먹어야 되는데, 와. 그 옛날 그 갓김치 먹어봐라. 그 완전 코 찔러간다. 그 완전 그 진짜 너무 아프더라. 눈물 삥 돈 거 봤어요? 진짜? 여기서 묻혀서 먹을게요. 제 간주사 알아. 간주 레몬 많이 뿌렸는데? 비리향을 잡아줘요? 나 비리지도 않던데 하나도 회 자체가. 저는 이제 연어만 뿌려요. 다른 건 괜찮은데 잡내가 안 나서 괜찮은데 연어는 좀 잡내가 살짝 나잖아요. 그래서 연어만 이렇게 뿌려서 먹어요. 와, 진짜 놀랬네. 와, 많은 걸 느꼈네. 먹방 하다 보면 항상 조심 말해요. 먹지 말라는 것 같아 나한테는. 기세충 조심해라. 치킨 그 먹지 마라. 치킨이도 뭐 그러니까. 먹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다 챙겨 먹어요. 해충이 하기든 여러분들 저희가 몸 관리는 제가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나 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생각 안 했어. 해충이. 아, 우리 방구야님 또 2,000원 고맙습니다. 아, 저는 각방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정한님 2만원 고맙습니다. 정한님 고맙습니다. 이제 조심해서 먹을게요. 와, 네, 조심해서 먹겠습니다. 코가 삥 돌았어요. 놀랬네. 여기다 뿌려서 먹어야겠어요. 붙여서 먹는 게 아니라. 어, 그럼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항상 막 조심하래요. 예. 네. 아, 우리 정한님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와이비 오이씨 날씨가 좀 더워요. 예. 그래도 다, 네, 걱정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저는 해산물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섬에 살았어요. 섬에 해가지고 이제 배에서 해산물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잡아가지고. 그때 산낙지 먹고, 멍게 먹고. 맞지? 응. 배에서 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해산물을 왕 전 배에서 꽃게라면 먹고 싶다. 꽃게라면 주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해 남은 게 잘 안 보여요? 이제 얼마 없어요. 진짜 이제... 그 상태로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연어가 진짜 고소하다. 진짜.
고소한 맛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 연어가. 어. 기가 막히지, 연어가. 점심 메뉴 추천해줘요. 지금 점심시간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탄산수를 이렇게 마시죠. 이거만 가리면 다 소주 같다, 이렇게. 이렇게. 오. 바늘을 뽑았어요. 네. 아, 이제 좀 많이 많이 먹어보죠. 예. 네. 아, 이거. 한 개씩 다 빼서 해까지 다 뜯어서 그래. 헷갈려. 아우, 방금 한 2,000도 모았습니다. 소주를 준비하라고요. 저희가 소주를 잘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저녁이에요. 저녁. 약식일 수도 있죠. 여기 부분 맛있어요. 큰찜해가지고. 예. 끄집애가지고 저도 맛있어요. 파도 매일 하고 있어요, 거의. 네. 냉장고가 항상 소리가 막 안 날 때도 있고 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냉장고 배고파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자꾸 저거. 아니 물 빠진 소리인가 저게? 물 빠진 소리인가? 아니 이게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먹방 할 때는 이렇게 나더라고. 맞아.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운동 자주 하죠. 이거 쌈장에도 찍어도 맛있어요, 회는. 예. 저는 초장, 쌈장 둘 다 넣어요. 그래서 25살인데요. 아, 냉장고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쌈장에 해 먹으면 고기 맛 난다고. 송노우쌤 치고 한번 해볼게요. 진짜 고기 맛이 나는지. 찌편도 살아요. 살짝 그런 맛이 있나 보네. 그냥 해맛입니다. 아, 해맛이지 않아요? 그냥 해맛이에요. 네. 그냥 해맛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다. 오징어에는. 우리 악량 하이파이님은 방송 처음 뵀는데 전문은 없나요? 우와, 전문은 없나요? 조금 다른만 가도 저렇게 바로 말씀하신가? 전문하려고 가는 것 같아. 뭐 논빵 보시는 것 같지, 저거 유튜브. 덩깨님이 앉은맞은 손을 야무지게 드시네. 원래 야무지게 먹어야 됩니다. 그죠. 생각보다 제일 많이 먹었어요, 이거. 예. 유튜브를 엄청 보고 있어요. 그냥 장난 쳐보는 거예요, 장난. 예. 술없이 먹어도 괜찮아요. 예.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혹시 파인애플 내달라고. 파인애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입이 텁텁해서 아팠어 그랬지. 사투리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라고. 와, 따 맛있다. 죄송합니다. 뭐고 갑자기? 어? 한번 해주래. 사투리? 원래 표준어만 써야 되는데. 와, 따 맛있다. 아, 안녕하세요, 빠이님. 와.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까 돈 모. 아, 장난 좀 하는 건데, 빠이님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팅 자주 써주세요. 네. 근데 전라도 살아요. 이게 삼낙지예요. 근데 이게 금세 끝난다. 먹는 게 맞죠? 금세 이제 사라져버리네요. 제가 간주 살지만 그 있잖아요. 어우, 아직도 달라붙어요. 아직도 움직여요. 운동할 때만 좀 자주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아, 다음 주에 한국 귀국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고. 많이 드세요! 아, 예, 선물. 크, 기가 막히죠? 전 군대에서 제대하면은 진짜 이거 다 먹을 거 하면서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에 다 적어놨어요. 첫째 날에는 무조건 벌집 삼겹살로 먹을 거야. 둘째 날에 뭐 먹고, 셋째 날에 뭐 먹고, 막 이렇게 다 적어놔가지고. 적어놨어요. 하지만 그렇게 먹진 못했습니다. 맛있어요. 낙지 이모트 뭐가 저거? 문어 모양 아니야? 다음날 아침에 생각이에요. 나도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댓글에 하트 직접 누르죠. 네. 하트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누르신지 아십니까? 댓글이 진짜 많아요. 댓글 읽으면서 많아요. 읽으면서 하트 막 해줘요. 먹어야겠다. 어제 산낙지 못 드신 거 있어요? 산낙지요? 저는 산낙지보다 오징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산낙지는 저도 아 식감이 좀 거리에서 어릴 때 잘못 먹었어요. 산낙지는 아, 초밥이 땡기세요? 저희도 아. 원래 오늘 초밥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게. 저 초밥 먹고 싶었는데. 와, 니 마늘 그렇게 많았어? 왜? 형 마늘이 부족해 본다. 형 마늘이 먹어야 돼. 마늘을 먹어야 잡내가 없거든요, 살짝. 마늘, 아, 이게 필수거든요. 해 맛을 뭐 더 돋궈줍니다. 기가 막히게. 산낙지랑 육회랑 하면 진짜 맛있대요. 네, 두 개 다 식감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육회는 와, 맛있는데, 육회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식감이 그냥.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해삼이랑 산낙지는 숟가락 떠먹어야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어이구, 발버둥 치네. 어이. 진짜,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숟가락 떠먹어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똥깨니 산낙지 통째로 드셨어요. 저 엄청요. 저 이렇게 잘라먹죠. 제가 엄청 어떻게 통째로 먹어요. 저 못 먹어요, 그렇게. 통째로 먹는 사람, 뭐, 베어그리스 보셨나? 저는 그렇게 못 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일 자메이카요? 자메이카 먹고 싶네요. 자메이카 불닭. 근데 내일 일단 라면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어머리 먹고 싶어요. 먹물이 있는 거. 그런 거 좋지. 아, 지느러미 먹어라. 낙지가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외국분들이 아주 그냥 다운돼요, 다운. 쭈꾸미 머리 진짜 맛있어요. 알창. 알창 쭈꾸미 머리가 진짜 제대로예요, 진짜. 예, 네, 진짜. 아이 까치랑 쭈꾸미 맛있어요. 쭈꾸미는 진짜 없어서 못 먹죠. 배달민족 같은데 리뷰를 보면 여러분들 사진이 다 올라가 있어요. 몇 개 막 먹는 사진에 거기서 제일 많았던 사진이 노트북에 딱 이렇게 상에 딱 앉았던 사진이 제일 많았어. 노트북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먹으려고 노트북. 어, 근데 똥기 나오더라고. 너 자랑하려고 딱 그런 거고. 막 한마디로. 아니 거짓말이 안 나왔어. 뭔 자랑이야 또. 안 나왔어. 자기 자랑 은근 잘하거든요, 덩키가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열었다. 한낙지가 이제 씹는 맛도 있고 그냥 이제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또 고소한 맛이 있고. 예. 네, 고소한 맛이 있고. 그냥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소주는 준비 안 했잖아요. 근데 소주 준비할 필요 없어요. 이 분위기로 오늘 솔직히. 솔직히 그 어디고 거기 막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회에 소주는 무조건 준비해야죠, 그때는. 맞지? 아, 나는 뭐 분위기에 벌써 취했다, 시청자 분들이었다. 아, 분위기에? 분위기 취한 건 좋지. 분위기에 벌써 해롱해롱 합니다. 저는 맛보다는 소리에 취한 것 같아요. 식감에. 식감에? 그렇지. 오늘은 진짜 오도독 오도독 소리 나는 게 많잖아, 메뉴가. 앞에 거 빼고는 지금까지 다 오도독 그냥. 너 좀 이따가 매운탕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하겠다. 아, 그거 왜 말해요? 어? 아, 시청자 또 몰래 먹으려 했는데. 어, 매운탕도 사놨었거든요. 아, 여러분들. 방송 때 안 먹고 여유롭게 딱, 어? 자기 또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하이키 보면서 또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 나 왜 여기 초장에 붙였지, 연아. 마지막 한 점. 그걸 왜 말해, 몰래. 그걸, 시청자분들 또 가져오라 하겠지, 그러면 또. 여기서 먹으라고. 몰래 챙겨놓은 건데. 미안하다. 응? 오늘 막 좀 찔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탕이 있어야 되지 않냐, 탕 어딨냐 하니까 아,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막 아, 가져와야 되나, 좀 딱 끝나고 먹을라 했는데. 아,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이 막 자꾸 찾네 탕을. 아, 이래가지고 자꾸 막. 네, 탕은 나중에 준비할게요. 그 초밥이나 있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느끼하지도 않아가지고. 은영님 20개 고맙습니다. 새벽에 운동 끝나고 먹으려고. 운동하기 전에나 운동 끝나고 나서 먹으려고, 여러분들. 와. 네.
은영님 고맙습니다. 하실게. 아 고맙습니다. 하튜. 하튜 고맙습니다. 아랍 엄청 많아요. 그 어 잘 먹은 것 같아요. 전 딱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와. 와빙. 후식은 과자예요. 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과자. 네, 인사해달라고 하시면 다들 인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분 인사하면 또 다른 분이 왜 내 인사는 쉽지? 왜 나도 인사해야지 이렇게 채팅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인사를 여러분들도 서섭하지 마세요. 이게 한 번 한 번씩 인사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런데 네, 애매해가지고 아 너무 늦게 왔어요? 네 뭐 녹화 방송이 올라가요. 응. 와 아직도 살아있어. 달라붙은 거 보소. 와 산낙지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양 많은 편이다. 진짜 많다. 산낙지 양 진짜 많아. 이게 산낙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22,000원짜리에요. 23,000원짜리에요. 진짜 양 많은데요? 23,000원짜리인데 와 해산물 질릴 정도야 이제. 질려요 이제. 와. 형도 지금까지 먹은 거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다. 와. 오늘 많이 먹었어. 저도 진짜 많이 먹었어 오늘. 해산물이 질린다 이제. 아 셋째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셋째님 그럴게요. 아듀. 아우 정아님이 매운탕 맛나게 드시라고. 아 정아님 오늘 얼마나 주신 겁니까. 아 고맙습니다 또 많은 후원을. 우리 정아님도 해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산낙지 아까 전 처음 먹어보는데 먹어봤는데 맛은 막 그렇게 그 나쁘진 않는데 이 식감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 입을 막 이렇게 꿈 막 이렇게 신기해서 저는 그리고 딱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에 봤었어요. 회가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회를 먹었는데 외국 분이 회값이 진짜 비싼 거예요 그때. 어 그래가지고 진짜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치. 이거 한 번만 먹고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그 이제 친구들끼리 여수 수산시장 가서 먹었는데, 오, 그 가격이 훨씬 다르더라고요. 수산시장 가서 사 먹으면은 확실히 가격이 달라요. 예, 진짜. 그 이거 진짜 싸다매. 네 명이서 다섯 명이서 먹었나? 네 명이서 먹었나?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아, 너 동생 잘 먹네. 아. 아니야, 괜찮아요. 아! 동생이 이렇게 한 입 넣어주는데, 형. 아, 기다려봐, 기름장. 괜찮다? 형은. 어? 형은 배부르다, 지금. 괜찮나? 어. 내 거. 얼마 없잖아. 동생 먹으라고 형이 안 먹는 거지. 그냥 소리 잘 들리나요? 어, 그냥 소리 엄청 오도오도 씹히는데? 그래요? 한 입 더 먹을게요, 그러면. 소리로 호강하세요. 헬로.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12만원어치예요. 네. 산낙지를 숟가락 먹는 거래요. 응, 아까 그러던데. 한 접시 먹으면 하루 정도 걸리니까. 네. 리얼스도 오후에 찍어요. 아니야, 저희는 게임을 막 엄청 즐겨 하진 않고요. 이제 가끔씩 하더라도 온리픽이나 뭐 테트리스나 그 있잖아요. 그 야후 게임. 네. 그런 데서 합니다. 간단하게.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와. 오늘 디저트 과자 먹을 것 같아요. 과자주.
근데 산낙지는 좀 오래 씹어줘야 되는데 목이 걸릴 수도 있거든 이게. 오래 씹을수록 맛있어 원래 이게. 산낙지는. 연두님이 50개 맞습니다. 50개 감사합니다. 하트유. 저 키 176에 83kg? 4kg?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산낙지. 아, 잘 먹었습니다. 해산물. 네. 잘 먹었습니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녹화 끝.